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?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.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.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.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. 저 문현진과 함께 하세요.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?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. 저 황영 멘토와 함께 하시죠.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.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 김도호와 함께 하세요.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,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시트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.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. 이거만 하면 되잖아.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.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. 개우개골 팍팍.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자,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말씀드렸겠지만 오늘 변곡점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오늘 뭐 일단 수급부터 보면 외국인이 좀 1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기관과 개인이 좀 매도,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개인 19억, 그 다음에 많진 않아요. 뭐 기관은 300억, 그 다음에 선물은 뭐 그냥 양호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, 오늘 중요한 시그널은 뭐냐, 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.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락인 거잖아요. 조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 조종에 이게 조종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하락 파동을 들 건지 라고 하는 거는 이 반등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우리 투갭이라고 그러죠. 원갭, 투갭 자리라고 그래 흔히들 얘기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이 고점과 이 저점, 이 저점을 놓고 중간가리를 딱 두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가 원갭이 떨어진 자리일 때거든요.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꺾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에요.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엔파동으로 다시 상승쪽을 무게를 둘 것이고, 그러지 못하고 이 원갭에서 다시 무너진다 그러면 하락파동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.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2500자리거든요. 2500자리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 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종목 좀 정리하는 게 나아요. 이제 9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9월에서는 좀 시장이 별로 강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올릴 거예요. 들어올릴 때 종목을 줄이는 전략, 그 다음에 단기 매매, 공간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지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거든요. 특히 9월달에서. 그래서 변곡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땐 오늘이 변곡라인, 그 다음에 원갭, 투갭 자리, 그러니까 요 자리를 뛰어넘는지 N자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N자에서 걸려서 다시 원파, 하락, 일파동을 만드는지를 체크할 그런 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짧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왜?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. 어제도 얘기했지만 찝어졌던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봤어요.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. 어제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 한국조선해양 어제도 강하게 움직였고, S-OIL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또 강하게 움직였고, 그죠? 알루미늄 관련주도 좋았었어요. 알루미늄, 뭐 사마 알루미늄, 이것도 좋고, 조율 알루미늄 이것도 괜찮다 그랬어요. 예, 그죠? 자리 잡고 있죠.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, 어제 삼성중공업도 말씀을 드렸고, 종목들이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밴드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을 잘 찾아서 선택하면 돼요. 이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방송에서 추천하는 급등주보다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리대에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는 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최근에 환율이 조금 높긴 하거든요. 환율 변수는 뭐 크게 저는 개의치 않다고 봅니다. 지금 저 1350원까지 조금 떨어졌는데 올라와 있는데요. 이게 위쪽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 언저리에서 고점 테스트를 계속 할 것 같긴 하거든요. 밑으로보다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. 꺾이지 않는 자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. 예, 이게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9월달에 좀 심화될 수 있다. 환율이 변수다라고 얘기를 흔히들 얘기하잖아요. 그게
9월 달에는 조금 더 데미지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라고 체크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게 환율 달이거든요. 그럼 외국인들 수급은 그래도 뭐 자금이 확 빠져나오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. 다만 이 조정의 폭, 가격이 메리트 있는 구간에 한 번 더 진바닥을 찾을 거다, 테스트 할 거다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들어 올렸다 2500을 하락판으로 만들어서 밑으로 꺾여요. 그러니까 때문에 종목을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단기 매매, 로보티즈. 단기 매매라고 그러잖아요. 이걸 짧게 탁 튀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인 거잖아요. 여기 보면 이 공간이 있는 것들, 로보티즈, 그 다음에 일진 파워, 이런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붙어서 매매하면 좋아요.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을 얘기했던 게 다 올라가면 좋을 건데 올라가지 못한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 대신에 올라간 종목들이 더 많을 겁니다.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술적 패턴을 이용한 순환매 이런 걸 잘 체크해야 돼요. 일진 파워, 로보티즈 이런 거는 어제 한국 조선해양처럼 그냥 공짜라고 보면 돼요. 이런 거는 공짜 매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리대다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.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한국조선해양 분들 같은 거 보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냥 한국조선해양 보면 그냥 양봉 하나 만들어서 따라가도 손해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있거든요.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SOL도 어제 말씀드렸고 강하게 움직였죠. 이것도 정제 마진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SOL, 삼성물산, 아 얘는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잘 봐야 돼요. 삼성물산,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오래 갖고 있지 말고 탁 튀어 올라오잖아요.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 매물대에서 매도해가지고 상계 처리하는 전략을 짜면 돼요. 그 다음에 풍력주, 최근에 풍력주가 좋거든요. CS윈드 위쪽으로 열려 있잖아요. 밴드 자체가.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동국 SNC 이런 게 다 풍력 관련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를 우리가 빨리빨리 타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시장에서는 동북 SNC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유니슨 뭐 이런 것들 순환매 탈 때 빨리빨리 돌아가서 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이적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. 그럼 이런 걸로 단기 매매해야 돼요. 끌고 가는 거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짝짝짝 치고 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먹거리 오늘 농심으로 강하게 움직였죠. 먹거리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죠? 대상 그죠? 예, 대상도 좋았고 아프도 좋아요. 오리온 예, 오리온 봐 좋죠? 예, 이것도 제일제당 먹거리 쪽으로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순환매가 타니까 그죠? 좋잖아요. CJ 제일제당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건설주 아까 얘기했지만 뭐 현대건설 그죠? 그 다음 삼성물산 네옴시티 관련주들 삼성 엔지니어링 예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IT 예, IT는 LG전자 LG전자 그죠? 예, 삼성전자 바닥라인에서 이게 롤링에서 가는 것보다 바닥면 단기 반등 탁 점프해서 튀어 올라올 때 기술적 반등 지수가 올라올 때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짧게 들어가서 공간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하이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. 꺾어지는 자리잖아. M자라고. 그러니까 이런 거 공략해갖고 요 위쪽에서 파는 거죠. 이런 거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롯데주주. 뭐 이런 것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여요. 가격이 작잖아니까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.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은 뭐 주챔 주식챔피언 아카데미에 보면 특가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었으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검색창에서 주식챔피언 아카데미 치고 들어오셔서 거기서 강의 한 달 완성방하고 찐매매 특강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꼭 못 드신 분들은 꼭 1644-664를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찐매매 특강과 그다음 한 달 완성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어려운 시장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종목을 계속 줄일 수가 있어요.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거죠. 네오 위주 괜찮습니다. 게임주도 맞아요. 네오 위주 게임주도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와요. 네오 위주 저번에 얘기했던 거 그다음 펄어비스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. 바닥이 있잖아요. NC소프트 이런 것도 바닥 라인에 있잖아요. NC소프트는 좀 쳐져 있네요. 이건 패스 이건 하지 마세요. 예. 이런 거는 쳐져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얘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위쪽으로
터서 움직일 수 있고 컴투수 바닥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바닥에서 N자 다시 튀어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매하면 돼요.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압축해서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서 내게 가장 맞는 종목 어떤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일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. 반등이니까 25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기술적 들어오면 이걸 튀고 가냐 아니면 꺾이냐. 꺾일 수 경우는 하락파동을 만드는 거예요. 1파 만들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2500까지는 반등, 다음 주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. 올 와수까지는 8월 말일까지인데 9월에는 항상 조심하자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. 러프하게 우리가 7월달에도 말씀드렸고 8월달에도 말씀드렸던 흐름을 보면 제가 뭐 다 맞히는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예측했던 게 거의 돌아보면 맞을 거라고 저는 그 백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제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 말은 좀 지나보면 맞는 말이 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스갯소리고요. 그만큼 제가 신중을 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꼭 대응해서 계좌에 마이너스였던 부분을 어느 순간에 조금 조금씩 줄여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하는 그런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저도 좀 더 알찬 컨텐츠를 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아직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. 그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이번 주까지는 제가 방송도 못 나갈 것 같아요. 오늘 수요 강연에도 오늘도 쉬어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 토요일도 방송 나가는 게 좀 아직 무리수거든요. 기침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 5번 정도 다시 멈췄다 쉬었다 멈췄다 멈췄다 끊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토요일날은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투톱졸략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반등을 이용한 종목 들이기 계속 이어질 겁니다. 자,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개울개골 팍팍 감사합니다.